신재생 에너지, 공유 경제, 좀 결이 맞는 두 단어의 조합을 좀 이뤄나가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다 보니까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생겨서 이진 기자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태양광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점검을 해주세요. 네, 현재 태양광 시장은 조금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태양광을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0% 이상 대폭 삭감했는데 액수로는 4,400억 원이 넘게 줄었습니다. 네. 전 정부 때 편성된 1조 원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석유라고도 불리는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세입니다. 2020년에는 44.8%에서 2022년에는 53.2%까지 증가를 했고요. 또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중요 화두로 부각이 되면서 현재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400곳이 넘는 글로벌 기업들도 아리백 회원사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맥쿼리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도 일찌감치 국내 에너지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석유에서 재생에너지로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니까 태양광이 발전소를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짓더라고요. 근데 그 옥상 발굴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가요, 기업에서? 네,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옥상이나 지붕을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지붕에 설치하는 이른바 루프탑 태양광은 국토 70%가 산지로 이뤄져서 부지가 충분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보급 잠재력이 높은 재생에너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H에너지의 경우에는 보통은 시공사를 통해서 건물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왜냐하면 시공사도 공사를 해야 하니까 서로 이제 윈윈하는 거고요. 물건 정보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직접 가서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 컨디션인지 검토 작업을 거칩니다. 이게 지붕이 약하거나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거치게 되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입니다. 모해시 짓는 발전소 옥상 규모는 최소 200평 정도를 보고 있고요. 여기서 100kW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 회사 사업 구조 아까 영상 보니까 초기 설치 비용이랑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관리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관리하는 구조가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수익 방식은 협동조합 차익금으로 발전소를 짓고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팔아서 그 수익을 배당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배당 체계는 이자 지급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는 통상 1년 단위로 확정이 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높아져서 현재는 11%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조합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건데 옥상 태양광 발전소가 이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합원 수는 지난해 5,087명으로 전년 대비 2.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좀 얘기를 들어보니 작년에 옥상에 늘리는 부분이 좀 속도가 느렸고 지금은 캐치업이 돼서 올해 상반기 지나서 7월 이후면은 좀 안정적일 것 같다고 하고요. 또 옥상을 얼마나 잘 모집하느냐에 따라서 조합원을 추가 모집을 하느냐 아니면 더 이상 받지 않느냐 이런 관련 계획들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향후 5년간은 큰 변동 없이 진행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2025년 4분기 IPO 상장 얘기하던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짧게 계획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 교보증권에서 1차 실사를 한번 진행을 했고 내년 하반기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사하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들어보니 어떻게 보면 조합원이라는 개인의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엄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 IPO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뱅크런도 심사할 때 질문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또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는 이지은 기자와 함께 했고요. 저희 마켓나우 2부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